내가 일자목이 있다는 이유로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견인기 사가지고 견인해버리면 땡겨가지고 근육이 더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경우에는 목 견인기를 쓰게 되면 네. 오히려 악화되죠. 아 진짜요?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스타 이경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아니, 뭘 말씀을요? 스타 여기 계시죠?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경선 원장님, 오늘 제가 네. 이렇게 또, 찾아뵙고 여쭙게 뭐였냐면, 네. 이 목에 대한 거. 목, 아. 많은 분들이 거북목, 일자목 때문에 정말 고생하거든요. 거북목. 일단 일자목, 이, 굉장히 그런 환자들 많이 오시죠? 아, 엄청 많죠. 네. 지금 일자목 없는 사람 없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죠. 뭐, 엑셀 찍으면은 일자목은 그냥 기본. 기본을 깔고 가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이거 이식 오래되면 결국은 이제 목 그럼요 목 디스크도 만성 두통도 불면증도 우울증도죠. 우울증 와요 진짜. 네 맞아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뭐 많은 걸 쓰잖아요. 많이 쓰죠. 일단 견인기부터 여쭤볼게요. 견인기요? 네. 일단은 견인 의미가 목 이렇게 당기는 견인 의미를 말하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목 견인기는 목 디스크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일자목에 있을 경우에는 목 견인기를 쓰게 되면은 네. 오히려 악화되죠. 아 진짜요? 그럼요. 예, 목 견인은 정해진 그 파워로, 정해진 그 압으로 일정 그 시간 간격을 지켜서 견인했다가 풀어주고, 했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뼈와 뼈 간격을 넓혀서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견인 치료인데, 내가 일자목이 있다는 이유로,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견인기 사가지고 견인해버리면은, 그거는 일단 목 근육이 많이 굳어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근육이 굉장히 손상되어 있는 분들인데, 땡겨가지고 근육이 더 찢어버리는 거예요. 엄청 아프죠. 그래서 견인기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서 일자목인지 목디스크인지 또 목디스크라 하더라도 견인기가 필요한지를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자목이라고 견인기를 막 쓰는 게 안 좋구나. 그래서 뭐 광고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막 차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목은 릴렉스 항상 스트레칭 해줘야 되거든요. 네.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잡아서 못 쓰게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차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죠. 그러면 이 목 근육이 더욱더 경직이 되거든요. 악화되는 것 때문에 네. 사실 많은 재활의학과고 많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되게 그 이런 광고에 대해서는 많이 항의를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잘못된 마치 이 목 보호하는 견인기가 일자목을 고치는 것처럼 광고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예, 뭐 이렇게 뒤에서 밀어가지고 목 컵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조여가지고 목 컵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목 컵을 만드는 것은 근육이 해줄 일이지. 인위적으로 눌러서 한다고 해가지고 목커브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아. 근육이 잘못된 근육을 풀어서 릴렉스 해줘가지고 근육이 이완시켜서 자세 교정을 하는 게 그게 치료인 거죠. 아. 네. 그 견인기는 사실 목 디스크 있을 때 선택적으로 하는 치료일 뿐이다. 네. 일자목을 고정하기 위한 견인기는 없다. 단언코 없다. 야, 많은 분들이 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텐데 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네. 일단 네. 첫 번째 너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베개도 좀 여쭤볼게요. 베개, 네. 저도 방송을 하면서요. 네. 정말 초고가의 베개부터 1 플러스 3인가 1 플러스 2인가 그것까지 정말 사봐. 저기 진료실 옆에 창고에 네. 베개가 한 20개 쌓여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다 써보고 싶었어요. 왜냐, 저는 목 디스크 환자거든요. 수술. 아, 수술하셨죠? 여기 저는 퓨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 아파요. 아프다 보니까 목이, 저는 이 베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써보고 좋은지 알아야지만 제가 방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봤는데 결론 났습니다. 네. 정말 비싼 베개는 필요 없구나. 저는 제가 제일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40만 원짜리거든요. 40만 원? 40만 원 넘어요. 넘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고가일수록 베개가 비싸진 않다는 것은 제 결론인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사람마다 목 모양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뭐 키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누구는 두꺼운 목, 누구 얇은 목. 그런데 베개는 이거 일률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 누구한테는 참 편안한 베개가 나한테 베면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메모리 폼 베개가 있긴 있는데 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사실 저는요 너무 안 맞아갖고 제가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그 메모리 폼 베개를 샀는데. 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다가 결국은 제가 내 목에 맞췄어요. 메모리 그 아래 폼을 깎아서? 네, 그 스펀지를. 제 목에 딱 맞췄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이거를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높이 조절을 하는 걸 연구하다가 작년에 특허를 냈죠. 그게 가능하군요. 메모리 폼이 네. 높이 조절 가능하군요, 이게. 네, 그게 이제 속에다 장치를 좀 하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네. 베개 높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근데 누구는 뭐 키가 크면 높아야 된다, 키가 작으면 뭐 낮아야 된다 네. 이렇게 키 상관없고요. 네. 몸무게 상관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뒤통수가 튀어나온 정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척추 각도와 뒤통수의 그 간격. 척추와 뒤통수 사이의 간격. 간격. 아, 그 간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네.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뒤통수 납작한 사람은 사실은 높은 거를 베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개가 너무 뒤로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뒤통수 튀어나온 사람들은 네. 웬만한 거 높은 거 베도 목이 잘 안 받쳐져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조절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네.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높이를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 두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자기가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게끔. 배보면서 자기 높이가 자기 뒤통수 많이 나온 사람들은 더 높여야 되고 납작한 사람들은 낮추면서 조절해가지고 편한 걸 찾는 거죠. 네, 그런 방법. 저는 그렇게 썼어요. 낮은 베개를 사가지고 네. 저는 뒤통수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나온 편인데 이 너무 안 맞으니까 수건이죠, 수건. 수건을 한 두 장 딱 알아놓고 거기다 베개를 가지고 예, 높이를 올리기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조절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예, 말씀처럼 내가 배봐서 편해야 돼. 편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게 저도 많이 해봤지만 똑같은 높이라도 어떤 날은 편한데 어떤 날은 불편한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몸의 근육의 경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 편했는데 그러면은 그 베개를 버리게 되죠. 예, 네, 맞아요. 안 쓰게 돼요. 네. 그때 버리지 않고 높이 조절만 딱 하면 또 다시 맞출 수 있게끔.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매했어요 지금? 아니 아직 판매 안 했고 특허 냈고 지금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아 어떻게 특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특허 찾아보면 나옵니까? 네. 이제 높이 조절. 베개 높이를? 네, 목 높이. 그게 가능한가요? 조절하는 건데 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쉽게 자기 목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와, 그게 가능한만 하다면 네. 진짜 제가 보기엔 획기적인. 제가 나중에 시제품 나오면은 네. 원장님 꼭 선물로 드릴게요. 비싸요 근데. 아니,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와.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일자목 증후군이 왜 고치기 힘드냐. 사실은 환자도 엄청 많은데 이 치료하게 되면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습관이 계속 안 좋은 생활습관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죠?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좀 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컴퓨터 보지 마세요. 컴퓨터 안 보면 어떻게 일하냐고요. 그렇죠. 이게 그게 계속 이게 그런 습관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일자목은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일자목은 결과예요. 결과다? 원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허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나중에 꺾여서 일자목이 된 결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그럼요. 원인이 어디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반 전반 경사라든지 후반 경사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우리 몸은 척추를 옆에서 보면은 네. 커브가 S자 커브가 겹쳐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앞과 뒤의 무게 중심은 5대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항상 이 무게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나치게 허리 부분이 뒤로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척추 후만증이죠. 예. 뭐 골반에 문제 됐든 아니면 무릎에 문제 됐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척추 등에 있는 척추가 뒤로 너무 휘어 버리면은 우리 무게 중심은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만회하려면 목이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들 허리 후만증 심하신 분들 보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이. 왜냐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안 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결과물을 치료해봤자 원인을 치료 안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일자목인 경우는 반드시 전체 엑스레이 찍어야 돼요. 전체. 홀 스파인. 그래서 찍어서 허리 그 골반부터 목까지 각도가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일자목이 심한데 아이러니하게 허리를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렇죠. 전체적인 모양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남은 네. 것 같아요. 네. 회장님께서 수건 한 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수건 한 장으로 해결까지 아니고 수건 한 장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목변인기로 이제 이거를 이 일자목이나 거북목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근육을 풀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근육을 푸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말이 수건으로 푸는 방법이 그렇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도수치료 같은 거 받으면 도움 되는데 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이게 일주일 몇 번이나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도수치료 요거를 수건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수건으로 견인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견인 효과도 볼 수가 있고 동시에 네. 이 목에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목 디스크 환자한테 도움되고 일자목 환자도 도움될 수 있는. 자, 여러분 다 수건 집에 있죠? 이 수건을 반을 접으신 상태에서 한 번 더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제 상태에서 이거를 어디다 거냐면요,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우리 머리 보면은 머리는 항상 예외 없이 뒤통수 밑에 여기가 쏙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쏙 들어가거든요. 이쪽 부위를 걸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자, 항상 뭐다? 예, 목도 예외 아니에요. 운동할 때 허리 각도가 무너져버리면 안 됩니다. 허리는 항상 똑바로 요추의 전망 각도로 지켜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걸고, 자, 왼쪽을 태권도 할 때 뻗듯이 잡고 한번 약간 사선 방향으로 올려볼게요. 손을 이 상태에서 이거 엄청 시원해요. 이렇게 해서 10초 내리고 다시 한번 또 하면은 귀 뒤에 있는 기저 근육 있죠? 근육과 뒤에 있는 근육이 강하게 이완된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근육을 이완시킨 동시에 견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양 좋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으면은 하나만 더 이 상태에서 걸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건 상태에서 고개를 젖히세요. 젖히고 약간 전방보다 상방, 전방 상방 방향으로 이거를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견인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요 귀 뒤에 있는 이쪽에 바로 후두신경이 지나갑니다. 후두신경. 그 후두신경이 지나가는 이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이 수건이 누르기 때문에 마사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느끼는 경추통증과 두통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횟수는 사실은 제한 없죠. 이거는 본인이 좀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이 넥스트레칭을 할 때 약간 좀 어지러운 현기증이 느껴지지 않는 한 사실은 정해진 횟수는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이 하시면 그만큼 더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10초, 10초에서 1세트 되면 3세트 정도 해보시고 어지럼증이라든지 부작용이 없으면 점차 늘려가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아, 오늘 이영사 원장님께서 이 목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까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수건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해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목이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나 그런가요? 네. 불편해 보이는데. 감사하고요. 자, 우리 다음에 또 너무 많은 질문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